한 주간 동안 복음으로 살리는 선택을 하시고 또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다가 또 이 자리에 오신 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 중남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이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로 말미암아 237의 빛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확신 가지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깊은 기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고백은 변함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일 그리스도, 일 그리스도. 가사가 한글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건데요. 이 찬양은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항상 고백하고 있는 그 찬양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1, 3, 8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 중남미 전도사님들 같이 1, 3, 8 하시면서 우리 중남미 전도자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138 고백하면 찬양합시다. 일 그리스도, 일 그리스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선택하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주의 생각을 하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일이 지나면 우리 이제 중남미 제자들이 우리 각자 있는 현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 근데 우리 중남미 우리 제자들 우리 함께 좀 이 자리에 앞에서 모셔서 또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중남미 분들 잠깐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나와주시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편 18편의 찬양을 드릴 거예요. 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제자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네. 앞에서 좀 해주세요. 네, 앞에서. 여기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들어가시고 네, 우리 중남미 제자들이 다 나오셨는데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고 또 그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의 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간단한 내용이죠. 그 찬양을 우리 전도 제자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내가 주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네, 오늘 이렇게 찬양한 우리 중남미 제자들 마음에 담으시고 그 현장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가 주셨던 강단 말씀의 언약을 우리 함께 붙잡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간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생각들과 사람의 말들을 선택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적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사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참된 영적 정체성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되어질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가 미리 확인되어지는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언약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신 약속을 허락하심에 하나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사실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나오는 참된 영적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 약속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특송 순서는 우리 교회 어른이신 우리 남이 전도의 우리 어른분들께서 나오셔서 우리 특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특송 이후에는 또 우리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찬양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이전도회 또 특별히 우리 특송 불러주신 서상한 집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교회가 있고 또 죄종들이 마음껏 복음 전하고 우리 후대들이 237을 놓고 나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발판이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하나님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는 표시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중남미 팀들 보니까 율동을 너무 잘하시던데 몸이 유연하게 막 돌아가면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언뜻언뜻 비치는 부분들 속에 멕시코의 알론소 목사님 보니까 덩치와 전혀 다른 유연함이 있어요. 아까 손을 흔들었는데 예, 손 한번 들어봐요. 알론소 목사님 손. 어이. 아니 저 덩치에 율동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잘 따라할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이제 중남미 현지 제자들이 오늘 금요 전도학교를 마치면은 내일 이제 핵심에 참여하게 되고 또 오후에 파송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월요일 가시는 분들도 있고 화요일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중남미 제자들이 들어와서 합숙, 선교 합숙에 참여하고 또 대회에 참여하면서 올 한 해 중남미 현장에 성취될 메시지를 정리하고 내려와가지고 또다시 집중훈련에 임하면서 말씀들을 다시 확인하고 또 중요한 응답들을 또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나가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 가운데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한 분 한 분이 한 나라예요. 이번에 지금 우리 중남미 집중훈련에 참여한 분들이 12개 나라입니다. 12개 나라에서 한 62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고 같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계속 말씀을 받고 함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돌아가서 아마 현장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이래 수고한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함께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조를 짜서 정말로 한국말 다 알아듣는 모양이네 이제.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분들 이제 본국으로 다 돌아가지고 입맛을 다 버려가지고 밥을 못 먹지 싶은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감사해요. 어떻든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식당 정신식사 교회에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식사가 잘 나올 수 있을까 정도로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 속에서 만드는 음식이 달라요. 기도 가운데 음식을 만드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고 너무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분들 이제 각기 나라로 돌아가서 정말로 이번에 중남미 집회에서도 류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한 분 한 분이 치유 망대로 세워지고 빛의 망대로 세워지고 서밋의 망대로 세워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중남미 현장들이 이분들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그 치유망대 그리고 정말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빛의 망대 그리고 서민망대는 뭐냐 이분들이 중남미 자기 나라만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된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237 나라를 가는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스밋의 망대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우리 중남미 제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남미 제자들도 받은 말씀들 가지고 세 가지 단어죠. 치유망대, 빛의 망대, 스밋 망대입니다. 이 축복된 언약 가지고 여러분 걸음 속에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이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제목이 237 나라 살리기 위해 준비된 사람 모두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우리 현지인 이 메시지를 딱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중남미 내게 속한 나라뿐만 아니라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걸 딱 은약으로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나를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현장과 미래와 후대를 살리라고. 아멘입니까? 그게 나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중남미 제자들 제가 지난주에도 하다 보니까 계속 빨리 가니까 통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결론이 뭐냐? 우리 중남미 제자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현장과 세상과 미래와 후대까지 살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 바로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미래와 후대를 살리라고. 그래서 나는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제자다. 이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 붙잡았다 할지라도 현장에 가면은 혼란스러운 일이 많을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남미 집중훈련을 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0일 동안 훈련받고 들어가니까 개가 뭐 알아보더라고요. 라원시르 목사님이 했는가 그랬어요. 람 목사님이 이야기했는 것 같아요. 40일 중남미 집중훈련 한국에서 와서 훈련받고 들어가니까 개가 뭐 알아봐요. 저 누군가 싶어요. 아마 주인이 누군가 싶어요.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얼굴이 바뀐 거죠. 물론 여러분 현장에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게 뭔가라는 혼란스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뭔가 응답과 축복이 쫙 열리면 좋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 제가 아침에 교육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들인데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내 사라를 그랄왕 아비멜렉이 취하게 됩니다.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사실은 아비멜렉,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태가 닿기는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요청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태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듣게 되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현장에 나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나를 살려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속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속지 마세요. 당장 여름이 은혜 받고 돌아갔다고 해서 진짜 개가 몰라 보느냐? 아니에요. 또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 왜냐? 여러분 현장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속한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속아요, 사실은.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뭐 2, 3, 7이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그렇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2, 3, 7 선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또 교인들도 점점 어려워지죠. 교회도 점점 어려지는데 무슨 2, 3, 7 선교냐? 우리 교회부터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나도 믿음 없는데 무슨 2, 3, 7 선교고, 내가 어려운데, 내 교회가 어려운데 무슨 2, 3, 7 선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속한 현장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못하란 말은 아닙니다. 잘못을 그냥 받아들이란 말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있다면 현실과 상관없이 여러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자신의 현실들 바라보면서 속아요. 내가 믿음 없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먹고도 살기도 힘든데 무슨 2, 3, 7 선교냐? 교회는 가면 갈수록 어렵죠. 문은 닫히죠. 그런데 내가 무슨 2, 3, 7 선교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속기 쉽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도 보면 이건 여러분 한번 적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의 3년의 삶을 보세요. 이들의 생활이 어떠했는가? 무식하고 배운 것 거의 없고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이고요. 심지어 얼마나 힘이 없었든지 배경이 없었든지 유대인들은 막 짓밟아도 된다고 여겼어요. 그만큼 힘이 없는 배경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16절입니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정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고 하던 사람조차도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은 고난당할 때 되니까 제자들 모두가 각기 집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자기의 원래 직업을 따라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요, 17절이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보고서도 어떤 뭐 한다고요? 의심하는 자가 있다 했어요.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면서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부활하셔서 성찬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마지막 시대적인 메시지를 이런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성찬하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고난당해서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의 역사를 보면서도 의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주신 메시지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것으로 말하면 그들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산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이런 형편 속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서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거. 그리고 나에게 온 이 복음을 또 다른 현장에 다른 민족에게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가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2, 3, 7 나라 살리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현실에 속지 마세요.
제자들도 현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기어코 237 나라 땅끝까지 살린 일에 하나님 쓰셨어요. 그 응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중남미에 있는 모든 제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현장에 왜 부르셨느냐, 한국에 일어나는 전도운동을 왜 보게 하시고 계속되는 훈련들을 왜 받게 하셨느냐,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져서 여러분 통해서 또 구원받을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훈련 속에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요,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먼저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리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통역 제대로 좀 천천히라도 좀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딱 오늘 밤에 이제 마지막 말씀들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좀 통역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들이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와 사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237 나라 이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리는 선교로 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들 있죠. 사건들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갈등들이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237 나라를 살리는 이 언약으로 풀라는 거예요. 왜냐? 237 나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고 절대 계획이 237 살리는 선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237 나라 살리는 선교로 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안 맞아져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문제와 갈등과 사건들을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로 풀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맞아져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이 237 나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이룬다 했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딱 붙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뭐로 풀라고 하고요? 237 나라 살리는 선교로 풀라는 겁니다. 자, 요셉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고요, 포로로 갔고요, 기어코 총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우리 후대들의 생명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 했어요. 후대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237 선교를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 되었던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절대적인 계획의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이 8절입니다.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이 땅의 후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것이다라고 했어요. 세계복음합니다. 2, 3, 7입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요셉은 붙잡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그릇들을 만들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훈련의 시간이 언제냐?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아니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간 시간들이었어요. 나의 그릇들을 늪히고 세계를 살리는 훈련시키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노예로 간 시간들이었고 그게 포로로 간 시간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서 55장 4절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흩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55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느냐?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고,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너희가 부르고 그들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게 만민의 증인이다. 2, 3, 7 나라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만민의 리더, 2, 3, 7의 리더로 세웠다라는 걸.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너희가 부르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 2, 3, 7 나라가 올 것을 말하였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우리가 부르고 그날에 그들이 또 우리에게 올 것이다. 2, 3, 7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핍박을 통해서 결국 초대교회가 흩어졌죠. 그 흩어져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핍박 가운데, 환란 가운데 흩어진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13장 19절에 21절에 보면은 안디옥교회 흩어져서 그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그리고 27장 24절에 보면은 결국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무슨 말입니까?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흩어진 자들 통해서 결국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결국 가이사 황제까지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그게 2, 3, 7 나라 선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흩었다는 사실. 그 흩어져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안디옥교회로 시작된 선교 역사가 바울 팀이 결국 어디까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2, 3, 7 나라 선교를 통해서 풀어나갔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전도와 선교로 풀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2, 3, 7 나라 선교로 모든 걸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과 맞아지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오게 되어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 우리에게 비대면을 허락하셨어요. 앞으로 더욱더 이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2, 3, 7 나라 선교하느냐? 비대면 시대인데,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 시대. 오히려 비대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정말로 놓쳐버린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문들을 이 비대면 시대 때는 우리에게 여셨고요. 또 보세요. 2, 3, 7 나라를 놓고 지금 실제적으로 비대면 신학교와 함께
비대면 전도학교 이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중남미 현지인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한 전도 신학교에 참여하고 전도학교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이 자리에 훈련 받으러 온 분도 있어요. 한 5년, 6년 전인가 저희들이 콜롬비아 사역을 들어갔어요. 그때 사역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 목사님 중심에서 몇몇 분들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좀 나누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근데 사실 그 목사님은 조금 신비적으로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여한 제자가 저는 몰랐는데 그때 우리가 움직일 때 같이 그 자리에 은혜 받았던 제자예요. 젊은 청년인데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온라인 신학교에 들어가지고 지금 콜롬비아에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으면서 그 중심으로서 사람들이 한 50명, 같은 또래 젊은 청년들이 한 5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 나가요. 지금 참여하는 우리 콜롬비아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사실 우리가 한 5, 6년 전에 들어가서 교회를 순방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그게 메시지 들었던 분이 이번에 온라인 신학교를 통해서 연결돼서 훈련 받다가 훈련 들어오셔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미 그 젊은 중심으로 해서 한 50명 정도 모여서 계속해서 훈련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남 미션을 전달하고 앞으로 콜롬비아 이런 제자를 통해서 많은 또 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비대면이 열려지면서 온라인으로 신학교가 개설되어지고 전도학교 개설되어지고 여기에 많은 중남미 제자들이 와서 지금 훈련 속에 같이 인도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문을 막아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비대면을 통해서 문을 막아지는 것 같은데 더 큰 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오색지 모임 찬양 불렀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막을 해도 막혀지지 않는 것이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제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증인들로 앉아 있는 자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 못하는 많은 나라에 중남미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선교하는 나라들 가운데 많은 나라에 가지 못하니까 각 나라별로 권역별로 온라인 신학교를 개설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 그게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 자체가 비대면입니다. 초대교회 신약 성경에 서신서 있잖아. 서신서, 신약의 서신서 편지로서 말미암아 모든 답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비대면이 실제로 어떤 면에 복음을 막히는 줄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더 깊은 기도의 비밀을 해보가는 시간이 되었고 오히려 더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된 것이 비대면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중에 새벽 기도 때 와서 이렇게 나갔다 보면은 우리 중남미 제자들이 쉼터 앉아가지고 각기 나라에 메시지를 다 보내요. 영상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다 하고 막 하더라고요. 이게 비대면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대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예 성경 서신서, 신약 서신서 자체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가지고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해서 복음이 막혀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2, 3, 7 나라 선교는 그 어떤 경우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2, 3, 7 나라 중심을 가지고 살 때에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 3, 7 나라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딱 가지고 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는,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237 나라를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왜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보좌의 권세예요. 땅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237 나라를 중심에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237 언약을 붙잡고 축복을 누리라. 내가 있는 자리, 어디 안 가도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237 언약을 붙잡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께서 그 제자들을 내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는데 그 제자들을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옆에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한 나라요, 한 사람의 다민족을 살리게 될 때에 그 다민족 제자를 통해서 한 나라가 살아나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제자를 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의 다민족을 살리면은 그 다민족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되고요, 결국은 그 한 나라를 통해서 각각의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다민족, 한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제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들이 와지게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 전도와 선거가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 보여져야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한 사람을 통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사람만 보이지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선교의 시작이에요. 모든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팀을 만들어서 들어갔어요. 팀을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각 지역에 들어가서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한 지역,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지역에 들어가서 한 사람의 제자를 찾아서 세웠는데 그 한 사람의 제자로 말미암아 결국은 한 지역을 담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70인 제자죠.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빌립보에 들어가고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찾아 세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부부,
한 사람인데 한 지역을 담당하는 70인 제자도 딱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237 언약 누리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곳에 안 가도 돼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하는 것은 있는 자리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한 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보고 한 사람의 다민족이 한 나라입니다. 이 사실 가지고 모든 사람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결국 우리가 사회가 움직일 때 한 사람을 찾아온 것 같은데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은 70일의 응답이 현장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237 언약 붙잡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교의 축복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교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고 한 성교사를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라면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또 각 나라별 모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교팀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들, 성교 현장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나라마다 이제는 뭐냐? 정말로 정확한 영적인 정보를 가지고요. 영적인 정보를 찾아서 준비하고 어느 나라 하면은 선교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라의 영적인 흐름조차도 딱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3주차 되면은 선교 포럼들이 각 나라별로 모입니다. 각 나라별로 모이는데 모여서 선교사님 어떤 선교 편지 같이 전달하고 메시지 같이 나누고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는 그 정도 아니고요. 만약에 북한 하면은 북한에 대한 모든 시스템, 그 모든 정보들이 딱 나올 줄로 준비해가지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로. 각 나라의 영적인 정보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237 나라 사회 되니까. 237 나라 사회 되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부분들 이제는 그냥 모여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준비하세요. 공부하고 준비하세요. 공부하고 준비하세요. 실제적인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하느냐. 시군관을 초월한 하나님의 여러분, 각 날 놓고 영적인 사실들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 보고하고 또 기도할 때에 그때 시군관을 초월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선교 안 가도 그 선교 현장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시군관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각 나라별로 모여서 그 나라의 정적인 정보를 놓고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실적인 창조의 역사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 각 나라별로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을 정말 이제는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하면은 그 어느 나라에 대한 모든 선교사업부터 시작해서 기도 제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들이 영적 흐름, 육신적인 모든 부분들, 경제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지금 전체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본부에 신분한 것 중에 하나가 74개 나라 선교 현장에 대한 시스템들을 준비해서 매주 RUTC 방송으로 나라 속에 나갔잖아요. 그 중요한 자산, 그런 자산, 그런 시스템을 교회 안에 이제는 각 나라별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모여가지고 3주차니까 선교 내서 기도, 선교 놓고 기도하자 그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한 나라 나라를 놓고 상세하게 준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관계된 그 나라의 현장에 진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헌신들이 있어요. 헌금들도 있고요. 빌립보 4장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곳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2, 3, 7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사에게 헌신했던 부분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선교에 대한 진정한 헌신한 빌립보 교회에 처음부터 너희가 나의 선교에 동참했다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들 심지어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들에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들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게 돼 있어요. 건강도 채우시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채우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게 문제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에 서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경제도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각 나라의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파악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각 나라를 놓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에 대한 헌금들 헌신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의 나라에 대한 헌금들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선교국장 장로님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선교국 위원들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진행되어지는 선교 현장을 놓고 각 나라 담당 중직자가 선교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깊이 가장 잘 선교에 대해서 각 나라 일어난 선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선교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가 그냥 자기 나라 선교사들 챙기는 거기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영적인 시스템들, 선교사의 어떤 상황들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선교위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어느 나라를 맡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선교사님 많이 돕기 위해서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선교위원회는 하나님의 전체 선교를 놓고 네 나라 내 나라를 할 것 없이 전체 선교를 놓고 정말로 중요한 선교적인 정책과 전략들을 세워야 될 부분들이 선교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목적 헌금도 앞으로 좀 다르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에게 목적 헌금 내는 부분들 여러분 나라로 목적 헌금 하세요. 우리 선교 헌금 따로 있고요. 우리 선교 헌금은 10분의 1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선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선교 헌금하는 분들도 계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개개인을 놓고는 하지 마시고 한 나라를 놓고 그 개인이 어느 나라 속에 있으면은 그 나라를 놓고 헌금하시면은 그 나라에 속한 선교위원장하고 선교위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더 필요하면 더 물질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 나라의 다른 부분들을 또 선교로 인도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선교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정책적인 선교의 전략들 가지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한 개인을 위해서 선교 헌금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갈려질 수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원내되지 못하는 제가 이렇게 선교하는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러다가 좀 이렇게 뭔가 원내되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그런 말씀 좋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 개인의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선교사에 속한 나라를 놓고 헌금해 주시면 목적 헌금해 주시면은 그 나라 담당자 선교사 그 나라 담당 우리 중직자와 또 선교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가장 적합하게 가장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 아시고 함께 인도받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발견된 사람도 있고 발견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달란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교에 대한 그림들을 어릴 때부터 그려나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선교에 대한 그림들을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교에 쓰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림들을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사실 세계 선교 현장에 영향 입혔던 모든 선교사님들은 어릴 때 소명 받아가지고 준비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전혀 어린 이유로 은혜 받는 일에 지장된 힘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평생 쓰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림들을 여러분이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금토일 학교에 우리 모든 진행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인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이 달란트를 찾도록 하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평생 자기가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든지 아니면 뭔가 선교사님을 돕든지 나름대로 선교에 대해서 평생에 대한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들을 맞춰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선교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키가 뭐냐, 그 중심에 선교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 그 영향력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완전히 캄캄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그야말로 선교사들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의 고백입니다. 한국에는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캄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더우드 선교사 와가지고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분은 신학도 하고 의학도 한 사람이에요. 신학도 하고 의학도 한 사람으로 선교사를 지원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과 의학을 왜 준비했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병원 연세의료원 세웠고요, 처음 학교 대학을 연세대학 세우고요, 결국은 그 사람 통해서 또 독립운동하는 많은 사람들 돕게 되고요, 7개인가 8개 언어를 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7개 8개 언어를 하면서 결국 실제로 뭐냐,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일에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4대째 물러오면서 그 가정과 가문이 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대학교 세우고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 운동한 그 결과 때문에 온 것이 우리나라가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게 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 제일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그런 복음의 역사들 전달해 준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선교 대국이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에 정말로 성경을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237 성교, 여기에 내가 서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가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중남미 현지인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7가지 재앙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던 재앙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를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딱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237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237 나라 살리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 딱 붙잡고 돌아가서 여러분 나라를 여러분 살리고
서밋의 망대 세워서 237 나라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상황들 현실들 보지 마시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모습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37 나라 이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담는다면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의 증거 가지고 하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은 우리 중남미 팀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각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많은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글라데시 사역에 임하는 김사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훈련들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에 있는 자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모든 어둠의 그늘들로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나를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황과 여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 붙잡은 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를 통해서 땅끝까지를 복음 증거하는 귀한 축복된 일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언약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붙잡고 이 일에 준비되어지는 우리 하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남미 현장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일들과 문제들을 237 나라 선교로 풀어나가게 하시고 내 있는 자리에서 237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성교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성교장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사랑을 주옵소서 불러주시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십니다. 귀한 축복만 주옵소서 주시면 감사하고 드립니다.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리고 말씀하는 사람을 정말로 237 나라 살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심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제 이유와 구원하게 될 믿음의 결론이 바로 이 삼칠 나라 살리는 나를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무대와 미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알게 해주시고 내 수준과 안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귀한 조정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차서 가서 모든으로 제자 삼아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